근데 거꾸로 수컷을 선택을 할 때는 좀더 화려하고 좀더 덩치가 크고 좀더 힘이 센 수컷, 그 수컷을 선정하는 거야. 또 목적은 딱 하나야. 우성인자. 그래야 좀더 건강하고 좀더 힘이 센, 살아남을 수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딱 그거 하나지.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는 암컷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 또 수컷,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은 이제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암컷 하나에 집착하지 않지. 계속 암컷을 바꿔나가면서 내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일방적으로. 수컷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덩치를 키워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나를 선택받고, 내가 균밀할 수 있고, 내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딱그 목적 하나지. 암컷과 수컷의 목적이. 본능이야, 결국은 생존. 도시 생활을 하고 하면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더 이상 육체적인 힘으로 판정하는 시대가 아닌 거야, 인간은. 인간의 선택 기준, 인간의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거는 동물하고 똑같아. 근데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는 동물하고 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수컷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똑같은 그 본능은 있어. 뭐 어떤 여자 싫다는 남자 없으니까. 다 좋다 그러지. 결혼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여자 자체를 좋아해. 그건 본능이지. 여자도 뭐 남자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즉, 나의 2세를 생각하는 나이쯤 됐을 때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즉, 동물적인 궁합, 내지는 동물적인 우성, 열성.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런 이성을 보면 바로 끌려. 본능적으로 끌려, 그건. 심지어 냄새도. 남들은 다 싫다는데 내 코에는 그 여자의 냄새가 좋아. 그런 것도 있어. 그 외모에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를 볼 때, 능력을 보는 건데, 그 능력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자가 판단을 해볼 때는 좀더 많은 남자를 만나봐야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은 놈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 본인이 아름답게 꾸며야 많은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를 하거든.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동물은 암컷 하나만 있으면 수컷이 여러 명이 달라들어.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지? 이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 한 명이 짝이 있으면 다른 짝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여러 명을 앉혀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야. 동물하고 다른 거지. 인간의 암컷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시선을 끌어서 알아봐야 되는 거야. 분석을 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진짜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알수 있는 거니까. 인간의 능력을 알수 있는 거니까. 그 외모로만 판단하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제 남자를 판단할 때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깊이 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생명을 책임질 거 아니야. 위험으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남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깊이 있게 관계를 만들어 봐야 그나마 조금 알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사귀어야 되잖아. 점점 판단하기 어려워진 거죠, 이집트에서 일단은. 뭐, 가슴, 허리, 뭐, 힙, 이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것도 그 곡선이 좋을수록 건강하다라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건강, 외모, 특히 요즘 엉덩이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유행이기도 하지. 뭐그 레깅스가 나오면서 이제 더 나랑 같이 교감하고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복잡한 관계라고 남녀간에는 인간. 그럼 몸, 아유, 중요하지.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야. 몸은 아까 얘기했듯이 딱 한눈에 보면 유전적
측면으로 딱 판단이 된다고. 물론 건강하면 좋지. 근데 그건 그냥 연애 상대야. 결혼 상대적으로는 몸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교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 그 힘든 길을 같이 갈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직업을 평생 간다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즉, 사람을 봐야 되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그런 단계까지, 그렇게 볼수 있는 눈까지 키우려면 도대체 몇 명을 만나보고, 얼마나 연애를 해보고,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봐야 할까? 어렵지.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야. 그렇게까지 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힘들어져. 이제 과거는,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미 충분히 인성 교육을 받았고,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교감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책임의식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 시대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참 쉽지 않은 거야. 내가 입사하는 입장에서 내 심리는 수컷을 고른 암컷 심리하고 똑같지. 나를 얼마나 잘 보호해줄 것이냐. 그래서 가능하면 덩치 큰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잖아. 힘 있는. 같은 심리야. 그럼 그 수컷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과 다르게 기업과의 관계는 일부 다처제 형식이기 때문에. 난이 직업 가지고 평생 살 거야 라고 딱 판단을 내리면 그 직업을 갖는 순간 이제 그 직업에 대한 고민을 안 해.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많이 그래. 그래서 결혼들도 일찍 하는 거고. 직업이 안정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시선이 직업, 왜냐면 직업에 계속 도전하고 그 준비하고 이런 거에 꽤 많은 에너지를, 뭐 에너지뿐이 아니고 뭐 시간, 비용 많이 쓰잖아. 근데 그 부분이 일찍 딱 해결이 돼버리니까 눈이 다른 데 돌아가. 이제 먹고 노는 데로. 연애하고, 즐거운 하루 아침에, 내가 일터로 가는 게 즐거워야 하잖아.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일 자체가 나한테 즐거워야 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또 나하고 좋은 관계여야지. 그두 가지가 다 만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이 더 복잡하게, 일반적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동물이 살아가는 밀림보다 더 복잡하거든. 더 어렵고. 그럼 자녀를,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 자신의 힘으로 걷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동물에 들어가잖아. 스스로 생존하기가 불가능해. 그만큼 양육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 능력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기업이 아버지고 내가 자식인 것처럼 가끔은 보일 때도 있어. 그 회사가 나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단순히 1대1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아버지의 능력도 중요한 거잖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돈만 많다고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을 보는 눈, 그게 곧 사람을 보는 눈하고도 같더라. 그거야. 나 스스로도 직업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즐거운 직업을 찾고, 즐거운 직장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기업을 볼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안정직 프리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안정직만 최고야? 프리직의 장점은 없나?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 그럼 이런 프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이런 직업을 가져볼 필요도 있는 거지. 그래야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장점을 다 모아서 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공대 출신이지만 인문학 공부를 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프리를 전향을 한 거야. 이네 가지를 난다 해본 거야. 근데 보통은 한쪽에 딱 머물러 있어. 내 성향에 맞는, 넌 이런 성향에 맞아. 딱, 그럼 거기에. 그럼 평생 그렇게만 살아. 그럼 반대쪽 성향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책에 있는 사람들은 인문학의 뿌리지. 완전히 이쪽 분야 애들하고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면 아마 이해가 안될 거라고, 답답하고. 근데 봐야 된다는 거지. 해야 된다. 그것도 인간의 절반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절반이야.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도 자사의 인력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근데 가끔 쓰는데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몇 억씩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것도 힘든 거지. 그러니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프리 선언을 해서 뭐 대한항공도 갔다, 뭐 아시아나도 갔다, 다른 회사도 갔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직업. 나오지 않을까? 차와 비행기를 넘나드는 이제 전문직이 나올 거라고 난 봐. 그럼 지금은 경계를 굳이 나눌 이유가 없는 거야. 기계를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예전에는 비행기 전체를 공부했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물론 제대로 비행기 전체를 다 제대로 한다면, 뭐 어떤 분야에 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를 깊이 있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넓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그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계속 최신판이 유지가 되니까 난 확인만 하면 되지만, 이건 내가 전부 다 관리하고 뭐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놓치는 순간 도태되는 거죠.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내가 개인 카센터라고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다른 카센터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만나보고, 또 여기도 만나보고, 회사하고도 계속 교류해야 되지. 이 회사, 저 회사 다 교류해야지. 나한테 오는 손님이 한 회사 차만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다. 그리고 꾸준히 본인도 차에 대한 변화 내용 공부해야 될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학회 같은 거거든. 의사들이 학회를 하는 게 그래서 해. 정부상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어도 운영이 될 만큼 변화가 안 돼. 이렇게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어도 됐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닐 거라는 거지.